스윙 삼진. 결국에는 변화구로서 삼진 처리. 사도스키 11구째 가는 승부였습니다. 이 선도 중요했거든요. 네. 네. 선도 타자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과연 사도스키가 네. 6회를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아 로이스터 감독 나와요. 그렇네요. 투수에 네.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로이스터 네. 감독. 한번 의사를 물어보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투구수는 지금 107개째인데 올 시즌 두 번째 똑같은 107개의 투구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왜 떨어져 앉아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네. 네. 내외분이 오셔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좀 멀리 앉아 계십니다. 가운데는 먹을 게 사회를 연결시켜주고 있네요. 자, 107개거든요. 투구수입니다. 자, 일단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박재홍과의 승부인데요. 오늘 박재홍과의 승부에서 좋았습니다. 첫 타석은 2구째 승부, 두 번째 타석은 3구 3진.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SK는 3회 이후에는 안타가 없습니다. 변화구 들어왔어요. 오늘 지금 보니까 사도스키 선수가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싱커가 하나도 던지지 않았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싱커를 구사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공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네. 네. 스윙! 삼진! 투 아웃. 어찌 보면은 사도스키 선수가 네. 본인이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투구수라는 것은 굳이 뭐 한정돼서 정해져 있는 법은 없거든요. 그럼요. 네. 네. 본인이 이거를 극복을 얼마만큼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투구수가 올 시즌 가장 많이 던진 것이 107개입니다. 네네. 네. 4월 2일 기아전이었거든요. 네. 네. 117개. 지금 112개째를 던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나주환 선수가 오늘 2타수 1안타. 볼카운트 1&1. 아마도 사도스키 선수 나주환까지 잡게 된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지금 3회 이후에 11타자 연속 범타 처리 사도스키. 자, 역시 마운드 쪽에서 힘을 보태주니까 방망이도 살아났었던 모습인데요. 지금 투아웃입니다. 볼카운트 원투. 그러니까 이 사도스키 선수에게도 흐름과 이 리듬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를 넘어가고 또 어떤 박빙의 승부가 되다 보니까 지금 11타자째 범타 처리. 네.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윙. 네. 투앤투. 자, 박기혁 선수. 좀 답답하고 하겠지만은 네. 지금 뭐 7회 전념을 할 때고 일단 61호수에 들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박기혁 선수입니다. 아, 그럼요. 네. 네. 투수 풀카운트. 아직 멀었어요. 그럼요. 네. 네. 자, 투구수는 116개입니다. 문제는 9월 중순까지 엔트리를 최종 조직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9월 초부터의 컨디션이 어떤 선수가 가장 좋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제는 시즌이 거의 뭐 종반전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못 버티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과의 싸움인데. 스윙 삼진. 이번에 대단한 승부인데요. 네. 세 타자 모두 삼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7개의 삼진째를 잡아내고 있는 사도스키의 3점범터로 막아냈고요. 올시즌 가장 많은 투구를 기록하면서 이제 6회를 마무리하고 내려갑니다. 점수는 4대3 점차. 부모님이 역시 박수를 쳐주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롯데 7회 초로 이어지겠습니다. 인천입니다. 저희 해바라기 후라이 치킨강